거쳐가는 등불이라 했나. 얘 걔한테 가서 전해.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나 100년 살 거걸라? 100년 가는 길에. 이렇게 불러주면 이 노래는 친구에게 나는 아직도 젊어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란 말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사실 한 살 더 먹으면 17살. 네, 사실 조금 마음이 씁쓸해지죠. 그런데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9세 걸린 거 제일 싫어해요. 49, 시은아홉, 예스나홉, 뭐 이렇게 있죠. 자, 저는 아직 9자에 걸리지 않았지만 오히려 9를 거꾸로 생각하면요,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요? 19에서 20로 한다는 건 19살은 10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69세는 60세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그 꼭대기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요? 100년의 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먼저 앞에 서두 얘기했던 대로 무조건 토해내는 식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데, 자, 여자 키로 여러분하고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내 질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고 끝에를 울어주세요. 시작. 어느 누가 인생을. 여러분 아직도 꺼져가지 않죠? 그래서 네. 꺼져가는 등불이라 했나. 이렇게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누가 나보고 나이 먹었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출발. 준비. 시작. 땅바닥을 치면 시작.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100년 살 거 몰라? 어떻게 100년은? 기회가 멀리. 시작. 100년 가는 이 길에. 그렇게 불립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100년 길게. 주먹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세월을 때려 보고 싶은 거예요. 깨부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너무 미우니까 무정한 하고 하늘에서 탁 치세요. 시작. 무정한 세월에. 시작. 세월에. 이동엽 씨 잘 돼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무정한 세월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동료 씨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세월을 느껴봤으면 이 무정한이 가슴에 와닿는 게 네. 우린 절절하게 와다. 저도 사실은 절절하진 않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와닿는 것이. 그래서 시작. 무정한 세월에.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손 준비. 하나 둘. 자, 손도 올리고 네. 누굴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썼으면 덜 아깝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론 지금은 여러분의 쓰고 있죠. 내 청춘 모두 이거 다 쓰고 나면 끝에다가 뭐냐? 아이고 내 청춘 모두 흩날았어. 아이고 너 아이고를 한번 넣어줘보세요. 1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청춘 모두 들 쓴 거예요. 여기 1조는 내가 볼 때 본인을 위해서 쓴 시간이 많은 거예요. 가족을 다 썼으니 아이고는 정말 목소리 나가 싶어. 2조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청춘 모두 다 쓰고. 시작. 아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썼으면 덜 아깝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는 굳이 넣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살짝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청춘의 흐름을 표현해낸 겁니다. 자, 내총 시작! 내 청춘 모두 다 쓰고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뭐가 이제 인생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손으로 시작?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음에 키우는데. 자, 이건 뭐냐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원에 키우는데. 한 번 더 쿵.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밀리는데. 세월에 밀리는데 손을 시작. 세월에 밀리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쉬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화원에 키우는데. 한 번 더 밑으로. 인생은 세월에 밀리는데.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 잃어버린 시작. 잃어버린 내 청춘은 이렇게 표현한다. 시작. 잃어버린 내 청춘은 석양에.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하나. 내 청춘 석양에. 자, 여러분들 밑에서 너를 만 붉게 타누나. 붉게 타누나 할 때 왜 길게 할까요? 아직도 오래도 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 어디가? 마음이. 여러분들, 자, 마음이 아직도 불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붉게 차 누나 끝! 하면 그분의 현재 나이 마음은 98세. 마음이 17살 소년은 어떻게? 붉게 차 누나! 하고 길게 해요. 자, 그럼 이동엽 씨는 젊으니까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붉게 차 누나, 시작. 붉게 타 누나. 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좀 배우겠습니다. 예. 붉게 타 누나. 근데 왜 나는 노을로 붉게 타 누나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누나. 누나! 자, 이렇게 길게 뽑아주면 좋아요. 숨이 찰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노래 포인트는요, 앞에서부터 먼저 나옵니다. 하나 누가 이 인생을 거쳐가는 등불이라 했나. 그 다음에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몇 년이요? 100년. 100년 가는 길에. 그 세월이 아쉽잖아. 무정한 세월에 내 청춘 모두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
다음에 키우는데 한 번 더 쿵.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밀리는데 잃어버린 내 청춘은 석양에 감정 밑에서부터 녹을만 붉게 타누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서 맨 끝에 손을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수전증이 아니라 끝까지 감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엽 씨가 보여줬죠. 누나 담백하게 나온 걸 이거 안 떨어져. 붉게 타 누나 감정. 자 일부러 이건 넣으면 안 돼요. 왜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만 감정을 해서 넣어주면 좋아요. 자 동엽 씨 한 번만 미안하지만 손을 이제 흔들면서 끝나겠습니다. 시작. 붉게 타 누나.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동엽 씨는 네. 누나 나 좀 도와줘 이 뜻이야. 그러니까. 네. 자 우리는 젊음을 태워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같이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헤이. 어느 누가 여러분 보고 날 보았다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즐겁게. 그렇게 흘러